봄동 배추로 장아찌를 담아 보겠습니다. 요즘 한참 나오지요? 장아찌 만들어 볼게요. 먼저 요것을 깨끗이 씻어서 식초를 넣고 깨끗이 씻은 배추를 한 30분 담가 주세요. 이렇게 담가서 잔여 농약 같은 거 제거해 주세요. 한 30분 담가 놓겠습니다.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장 2컵을 넣고 물을 1컵을 넣겠습니다. 물 1컵. 그다음 설탕 하나. 식초가 하나인데 2배 식초라 반컵 이렇게 넣고 소금을 반 티스푼만 반수저? 예, 반수저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팔팔 끓여주세요. 여기에 소주 한 컵을 넣겠습니다. 물에 안 끓여도 되고요. 이렇게 팔팔 끓으면 불 꺼주시고 뜨거운 김만 나가면 바로 붓겠습니다. 뜨거울 때 그냥 부어요. 양념으로 마늘과 홍고추, 청양이나 풋고추 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식초에 담았다가 물기를 짠 배추를 이렇게 밑에 좀 까시고, 고로 까시고, 요 고추랑 마늘, 요거를 이렇게 켜켜 넣어주시고, 켜켜 넣어주세요. 간단하죠, 뭐. 이렇게 하시고, 또 넣어주시고, 얹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진공 항아리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이런 장아찌 담아서 드실 때 얹어주시고 이제 소스만 부으시면 됩니다. 뜨거운 김만 나가면 바로 그냥 따끈할 때 부어주세요. 이렇게 뜨거울 때 그냥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서 진공 뚜껑 덮어서 이렇게 장아찌 종류는 꾹 눌러 놓으시면은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장아찌 담은 지 하루 되어서 이제 소스는 끓여서 식히는 중이고요. 이제 요큰 통에 넣어둘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냉장고 넣게 작은 통으로 옮겨서 소스를 식혀서 부어주겠습니다. 오래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그릇으로 옮기고 간장 소스 끓여서 식혔습니다. 요거를 이제 부어주셔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 보관하시고 또 요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금방 먹어요. 요거는 지금 요 양이 한뺨 되고 작은 통인데 배추, 봄동 배추 네 포기. 요걸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요거 드시면 사콤하고 배추라서 봄동이 연하잖아요. 그래서 아삭아삭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담아 보세요. 감사합니다.